들으시기로. 자, 2위 두구두구두구 조회수 18만. 자,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조회수 18만이나 어? 내가 올린 이 모든 영상들은 다 조회수가 몇백도 안 되는데. 요즘 애들이 도대체 뭘 원하는지. 제가 놀지 정말 소름 끼치는 거예요. 7200개 영상은 조회수가 간대였고 이 허접한 이게 조회수 18만. 이게 제 목소리를 변조한 거거든요. 뒤에 가면 제 목소리가 나와요. 이게 제 원래 녹음한 거예요. 그거를 음성변조기에서 다양한 버전으로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선생님 누르고 음성변조기 실행시키시고 가사 같이 불러봅니다. 아, 이게 이 아이들에게 스타가 되는 거 별거 아니다며. 음성 변조기만 잘 활용하시면 어떻게 돼? 모든 수업을 다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이거 한 시간에 하나 정도만 하려 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음성 변조됐지, 또 혹은 또 마스크 저기 안경 쓰고 라이브로 찍어서 뭐 올려주지, 그게 좋아 죽어. 콘텐츠는 중요한 게 아니다. 자존감과 재미라는 코드가 요즘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이 두 가지로 장착을 하고 무기를 장착을 하고 나가셔야 돼요. 아이들 자존감 키워주고 재미 준다. 자, 같이 자, 휴대폰 준비. 다 같이 녹음합니다. 준비됐어요? 준비됐나요? 갑니다. 3, 2, 1, 0. 자, 불러봅니다. 아마니 마니 유리 와리 와 디디 디디 시하라 디디 인도 모디 아와 아사와 유와 유와 세이 제일 재미있어요. 헬륨으로 해서 들어보세요. 헬륨 버전으로 불러보세요. 나는 저음이 되어서 아이 버전도 괜찮아요. 다람쥐 아이 버전으로 그러네. 다람쥐
사운드로 이미지를 만든다는데 사운드로 이미지가 아니라 사운드로 영상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서 사운드로 이미지를 만듭니다를 누르면 거기서 선생님 휴대폰에 사진 있잖아요. 사진 아무거나 보시면 바로 영상하고 해서 몰래 그때 영상이 되어버려요. 자, 여기서 학교에 나가서 수업하실 때 뭔가 개념을 설명합니다. 모든 과목에 무슨 원예가 됐든 뭐든 다 개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개념을 꼭 알아야 되는 필요한 개념을 이런 식으로 노가발을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께 선생님 소통하셔서 하시면 되지 뭐. 노가발을 만들어서 노가발을 만들고 그거를 영상전송에다가 녹음해라, 그걸 변주해라, 그걸 올려라, 단톡방에 올려라. 그러면 민원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엄마, 우리 선생님 제일 재밌어. 그러면 절대 민원 안 돼요. 제일 재밌다는 표현이 요즘에는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영상 만들어서 단톡방에 올려라 그러고 이렇게는 그 한 가지 재미 때문에 오는 거죠. 왜냐면 애들이 계기는 방과후에 와서 계기는 애들이 왜 생기냐면 첫째, 엄마 때문에 가게 되는 거야. 나는 싫은데 엄마가 가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왔어. 그런 애들. 그리고 두 번째, 뽑기에서 왔어. 뽑기에서 나는 싫은데 뽑기에서 밀려서 왔어. 그러면 이제 짜증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그 아이들에게 그러면 그 아이들 어떻게 해야 돼? 재밌으면 능하고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그럼 2위 가지고 2위가 이거고 그럼 3위가 뭐냐? 3위는 더해. 이게 치우마냐? 세상에 허접한. 해보시고 저 같이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 댓글이 23개가 달렸는데 전부 외국애들이야. 아니 뭐 My students write it? I expected that my small brother will learn this quickly but he's lost the left. 열심히 잘 배우리라고 생각했더니 애가 빵 터져버리더라. 그리고 또 모르는 언어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노래가 되어버렸어요. 아이들 모두가. 네. 기쁘시죠? 아이고 오늘 낯선 행동 머리가 좀 진지하게 왔는데 아 별거 없네? 그죠? 아 이건 나의 범위 안에 있는 일이다. 네.